안녕하십니까. 위너스TV의 김이사입니다. 자, 오늘 추천주를 드릴 겁니다. 오늘은 2023년 4월 17일입니다. 예, 4월 17일자 추천주는 월요일이고요. 예, 오늘은 일진 디스플 요거 갈 겁니다. 일진 디스플 4월 17일 월요일 일진 디스플 1325원 이하 매수, 1353원 이상 매도, 1200원 손절입니다. 일진 디스플이 소부장 관련해가지고 이게 지금 여기 차트 보이십시오. 이게. 이게 원래 바로 가야 되거든. 근데 안 가고 이렇게 흔들었어. 그럼 이게 밑으로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손절가를 1200원으로 잡은 거고요. 만약에 이제 안 빠지고 가게 되면은 한번더 슈팅이 나올 겁니다. 그 슈팅 나올 때 여러분들 매도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여기서 요거가 보면은 지금 뭐 거량 없이 여기서 움직이기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 이렇게 추세를 바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예, 그동안에 하락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나와줬던 종목이에요. 이제 하락이 멈출 때도 됐다. 일진 그룹주 이제 힘낼 때도 됐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일진 디스플 올라갈 확률이 높고 뉴스 나와 있는 거 있는지 한번 보고요. 예, 그다음에 여러분들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보면은 일진 디스플 이거 뭐 디스플레이 OLED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삼성이 투자하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일진 디스플이 그런 것들 테마 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 보세요. 일진 디스플 바 주가 반급 반급. 예, 웃고 있죠? 계열사로부터 115억은 단기 차입. 아, 뭐 이거 뭐 기술력 지수 다소 저평가. 예, 다 저평가야. 그래서 일본의 디스플레이 업체가 하나가 좀 잘못됐죠. 그래서 한국 쪽이 다시 디스플레이가 올라갈 확률이 높다. 예, 저는 소재 부품 장비 쪽으로 일진 디스플 지금까지 이제 바닥을 충분히 다 이렇게 다 됐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원래는 얘네가 예전에는 지분 매각하려 그랬어요. 일진 디스플. 그래서 롯데가 뭐 산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결국은 일진 머트리얼즈를 롯데가 샀습니다. 이제는 롯데 머트리얼즈로 아마 뭐야? 롯데 에너지 머트리얼즈로 이름이 돼 있어. 어쨌든 뭐 하나 제가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진 디스플도 그런 류의 뭐 여러 가지 재료들이 엮일 수 있으니까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진 디스플 원래 주가 얼마였죠? 이야, 원래 옛날에 19,000원까지 하던 종목이야. 지금 1,300원인데. 이씨, 10배 가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일진 디스플. 예, 한번 이걸로 수익 기깔나게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책임을 져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수익률을 2.1% 낮게 잡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는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책임 못 져드립니다. 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난10% 이상 내거 계좌 책임져줘 하면은 밀착 관리를 받기 위해서 밑으로 020-8269-9542로 초대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따 여기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는 저도 이거 매도하고 나서 보니까 오늘 철강주들이 슈팅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대호특수강, 문배철강 두 종목 오늘 매도했습니다. 예, 이거는 뭐 너무 좀 수익이 작아요. 예, 그래도 이런 철강주들이 한번 떴다가 다시 이렇게 밀리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냥 제가 한번 팀 매도해야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차피 뭐 기간도 오래 안 걸렸고요. 자, 이런 추천주들 언제든지 무료로 제가 드리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저는 위너스TV의 김이사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혼자 하면 잃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밑에 020-8269-9542로 초대라고 문자를 24시간 언제든지 보내놓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초대 링크, 카톡방으로 초대를 드리는데 무료 카톡방이에요. 1억을 투자한 사람하고 1억을 투자하는 사람이 100명이 모인 100억하고 다이다이 가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100억이 이기겠죠. 이렇게 주식시장에서는 몸집이 크면 이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그 시스템을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무료방에 들어오시면 추천주도 받을 수 있고요. 무료 추천주. 그리고 장중 시황 분석이라든지 정보 이런 것들도 교환이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편히 말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아 나는 이거 믿지 않아. 제 계좌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몇 개만 까는 거예요? 일회일입니다. 이 사실은 작년도에는 많이 못 벌었어 나도. 이 봐봐 3,400만 원밖에 안 되잖아. 많이 못 벌었죠? 예, 유진투자 증권입니다. 알체라, 파라테, 슈프리마, 파라테 종목별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 1년은 나도 돈을 많이 못 벌었다고. 기업용권도 얼마 못 벌었습니다. 아 2022년은 우리 모두가 힘든 장이었어. 지금 1월 3일날 이 영상 찍고 있는 겁니다. 검색하면 1,485만 4천원. 유진투자 증권 제가 사실 계좌 세네 개 됩니다. 그 중에서 두 번째 계좌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여기도 2,923만 2천 원 수익이 나 있습니다. 많이 난 경우가 이게 아마 대화제약일 거예요. 미래에셋증권입니다. 작년도 수익 얼마 났는지 검색을 해보면 2,442만 원요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수익은 계속 납니다. 여러분들이 혼자서 잘안 되면 하락장이나 대응 잘안 되겠다. 꾸준하게 수익 내면 되거든요. 오히려 연락 주셔서 같이 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사실은 이제 개인들이 투자를 할때 수익을 내기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XS바이오가 800%가량 수익이 났었는데, 이것만 보셔도 여러분들이 알수 있는 게, 만약에 1000만 원으로 내가 투자를 해서 100% 수익을 내면은 여기 이제 2000만 원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또100% 수익이 나면 여기 4000만 원이 되고, 여기 또100% 수익이 나면 8000만 원이 되고, 여기서 한번더100% 수익이 나면 1억 6천이 됩니다. 1억 6천. 지금 여기 보면 여기 1억 6천인데 주식은 복리예요. 복리. 복리로 이게 수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빠르게 복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함께 하면은 좀더 우리가 쉽게 수익을 낼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편하게, 어차피 무료방이거든요. 010-8269-9542로 초대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24시간 언제든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무료 카톡방으로 초대를 드립니다. 같이 수익 내 보십시오. 혼자서는 힘듭니다. 정보도 부족하고, 거기다 내가 차트 분석이나 이런 것들도 완벽하게 할수 없기 때문에 같이 하면은 예, 훨씬 낫죠. 거기다가 무료니까, 우리가 무료로 하는 이유는 이게 우리의 투자금이 커지고 몸집이 커지면 주식시장에서 항상 승리할 수 있는 위치를 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건승을 기원합니다.